네, 어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좀 넘어야 될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합의를 이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김진태 의원입니다. 네, 일단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환영하시는 입장입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먼저 이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좀 고민을 했습니다. 평소하고 달리.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거 잘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뷰가? 그래서 요 인터뷰 한번 하는데도 상당한 네. 용기가 필요했고요. 네네. 그래도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기에 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네. 무조건 통합 이러다 보면 그 통합 프레임에 갇혀서. 음흠. 빚 감당을 못하고 예. 나중에 빠져나올 수도 없는 네. 이런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서 예. 처음 할 때부터 이거를 잘 따져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 뒷감당이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에요, 의원님? 자, 그러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야, 이제 보수 통합해야 된다. 다 뭉쳐야 된다. 이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뭐 좋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어떤 한쪽 편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신들의 뭐 이거를 다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당에서는 예. 아니 그래 통합해야 되니까 그래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안방 내주고 옷도 다 벗기고 이런 상황이 와도 이제는 이제 못하겠어 더 이상은 이제 못 들어주겠어 이럴 수가 없게 돼요. 네, 왜냐 네. 그때는 그렇게 되면은 마치 뭐 이 통합을 거부하는 개혁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이게 낙인이 찍혀지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 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꼼꼼히 보고 네. 좀 정말 제대로 된 양쪽이 다 만족할 수 있는 통합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지금 의원님 말씀을 좀 해석을 하자면 그 통합 논의가 그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통합 논의가 분열상만 더 극대화시키는 그 결과를 빚을 수가 있고 또 맞습니다.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체성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뭐 제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쪽에서 예, 예. 지금 뭐 3원칙 네. 들어줄 거냐 너네들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소위 유승민의 3원칙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인데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해야죠. 으흠. 자기들 원하는 세 원칙 들어주면 하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없어. 예. 이게 무슨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이거는 이 위에서 정치인들이 뭐 통합을 하든 뭘 하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그렇죠. 예, 예. 예, 결국은 안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통합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그 이런 진정성 있게 우리 이 보수 우파를 구한다는 이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 편이 자신들의 그 당리 당략을 위해서 자신들만 어떻게 더 금배치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 것에 막 또 우리 한국당은 거기 끌려간다고 하면 네. 이 한국당의 토주대감들 네. 오래된 당원들 뭐 이런 또 애국자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우리 기껏 힘들게 황교안 대표 뽑아놨더니 무슨 뭐 대표가 또 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나서 네.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우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나눠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의원님. 네. 그 새 보수당 같은 경우는 어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직접 그것도 공개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그 통합의 3대 원칙을 수용한다고 분명히 밝혀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정리라면? 저는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무슨 전제 조건이 아니고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국은 그게 굴복으로 비춰진다는 뜻입니까? 네. 그 맞습니다. 그런 거고. 예. 그다음에 따져보면 그 3원칙이 뭔지도 사실 또 좀 불분명해요. 네.
첫 번째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탄핵 얘기 나오면 저 정말 할 말 많은데 네. 이거 다 얘기 안 합니다. 네. 이제 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뭐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절대 안 돼.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네. 그거는 그렇지만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황교안 대표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그렇게 나쁜 거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총선 예. 때까지 계속 탄핵의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으니 예. 그래서 좀 강을 건너고 나서 뭐 생각하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저쪽 새 보수당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아 이게 워낙 이제 그 상징적인 표현이다 보니까 해석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 오히려 더 분란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당장 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탄핵의 강을 이제 다 건넜으니 탄핵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라. 우리가 탄핵했다고 우리 보고 뭐라고 비판하지 마라. 예, 여기까지는 예. 되는 건데 예, 예. 곧 돌아서면 이 강을 건너고 나면 탄핵을 인정해라 이렇게 올 겁니다. 아 그때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 그 잘못했다고 다 인정해라. 이제 도리어 이제 그 짐보따리 내놓으라는 상황이 올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그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 요구입니까, 의원님? 그렇죠. 그거는 네. 나중에라도 이거에 대한 탄핵에 대한 그 입장은 분명히 우리 당이 정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게 다 잘했다 그러면은 네. 탄핵 시킨 게 잘했다 그러면 지금 그 새 보수당인지 그 전에 바른 미래당인지 네. 거기가 더 잘 돼가지고 더 큰 집을 짓고 네. 그러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야죠. 왜 당을 나갔다가 뭐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이제 와서 또 원래 있던 큰 집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뭐 더 따져볼 것도 없고요. 위원님 그러면 하나만 좀 사실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미 보도가 나왔던 건데 그 네.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그 보수 재건 3원칙을 수용한다고 밝히려다가 그러니까 당내 친박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무산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전화해서 그 말리지 않았냐 이걸 묻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맞습니다. 고요. 예. 저는 뭐 사실 친박도 아닌데 그냥 무슨 친박 뭐 맨날 김진태 이렇게 되는데 뭐 그건 뭐 더 얘기할 건 없고요. 네. 왜냐하면 이 황 대표님이 이런 정치 용어에. 네. 다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면이 있어요. 아.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이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큰 후환이 됩니다. 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뭘 하시던가요? 네, 그랬더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거는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하여튼 다시 한번 이런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가지고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계속 끌려 들어갈 수가 있으니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런 섣바싸움 막 그 조건 달고 단서 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말 통합하려면 아무 조건 없이 네. 그래 우리 한번 무조건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루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대로 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어제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네. 구성과 관련한 합의문을 보면 네. 항목 가운데 탄핵이 선거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되게 애매모호하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항목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이 탄핵 문제 정말 이제 얼마 몇 달 남지 않은 이것 선거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밝히자 여기까지는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네. 그렇지만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선거도 전에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 그 정말 엄동설한에 탄핵에 반대하면서 나갔던 사람들을 오히려 적폐로 몰 수 있는 네. 이런 분위기는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주호영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통합 문제가 나와서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상당 부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고 한두 가지 문제만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도체제 문제다. 그러니까 그 중립적 지도부 구성 문제가 현안으로 불거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 통합의 조건으로 지금 황교안 대표도 내려오고 중립적 인사가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그거 절대 곤란하죠. 그래요? 절대 곤란합니다. 예. 서로 지금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어제 그러자라도 우리 당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네. 이거 통합 추진이 뭐 구성됐다는데 이거 도대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으흠. 그럼 우리 대표가 이제는 그럼 새로운 통합 당에서는 그럼 대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까? 막 이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당 아마 황 대표님을 포함해서 예.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 그런 거였어. 이건 아니지. 이렇게들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지금 정확히 사전 인지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글쎄 그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네. 그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 이게 대표 개인의 개인이 결정할 꼭 그럴 성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예. 예. 이 전당대회 한번 치러서 그 힘들게 전 당원의 뜻을 물어서 대표가 됐는데 네. 나는 지금 통합이 중요하니 유승민하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 대표가 되겠다. 혹은 뭐 다 물러나고 뭐 비대위로 어떤 분이든지 모시겠다고 하면 네. 이게 혼자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아, 많은 뭐 몇십만 아. 당원들이 어쨌거나 아, 저도 사실 아쉬움 많습니다. 같이 전당대회 나왔던 사람도 많지만 예. 황 대표님 이렇게 밀어드렸는데 혼자서 그렇게 막 던지고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당원들의 총의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총의를 묻는 그 기구가 어떤 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기구는 여러 가지 있는데 당장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에서도 내용을 아는 의원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는 이건 소통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예. 하려고 하면 뭐 전원위원회든 뭐 당원들을 모아서 또 그런 의사를 듣는 그런 절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하. 아무튼 그럼 지금 의원님의 말씀을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그 3원칙을 그러니까 수용한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표명은 안 된다. 그다음에 네, 그걸 하면 안 되죠. 황교안 대표가 내려오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그 당의 총의를 일단 묻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일단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정리를 맞습니다. 하면. 맞습니다.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조건이나 반드시 짚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희도 할 말 많고 뭐 네. 하지만 미리 조건을 걸거나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네. 이게 정말 그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박형준 교수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은 일단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부분도 그래요. 하려고 그러면 다 통합하려고 그러면 범보수가 전부 통합해야지 네. 왜 우리 공화당만 미리 빼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절차나 이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공화당 그분들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공과가 있지만 그 한 축을 담당했던 분들로서 당연히 여기 참여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네. 박형준 교수가 그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우리 공화당 쪽에서도 일단은 그 우리는 함께할 생각이 없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으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보수통합이 흘러가기 때문에 네. 뭐 유승민을 자꾸 모셔다 꽃가마 태워서 모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우리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 거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제대로 된 이 보수 통합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저는 하여튼 이제 시간이 다 돼 가는 거죠. 예. 말씀드리면 예. 요컨대 힘들게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진정한 통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분열의 서막이 돼서는 안 되고요. 네네. 적어도 오히려 우리 당이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네. 아주 신중하고 찬찬히 활동 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마무리는 안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저는 하여튼 이렇게 말을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왜 또 뭐 당을 흔드냐 혼자서 딴소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거기에 맞춰가면 또 무슨 뭐 당대표 대변인이냐 너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신과 우리 네.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네. 종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상당수 의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